휴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 프로젝트의 휴쌤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 업데이트 이후에 드로잉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아직 잘 활용을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오랜만에 브러쉬 커스터마이징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무료로 배포 중인 브러쉬를 커스터마이징해서 2022년 버전의 새로운 수채화 브러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제공하는 이 올스타 브러쉬 팩을 설치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이패드로 이 영상 더보기란에 적혀있는 링크로 이동하시면 이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인터넷 브라우저 중에 크롬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어떤 브러쉬가 포함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오늘 커스터마이징할 워터컬러 골드라운드 브러쉬도 보입니다. 여기 아래 Get the Pack을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아래 다운로드 버튼이 생기죠?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진행될 거예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열기 버튼이 생겨요. 탭하면 바로 프로크리에이트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프로크리에이트를 열어볼게요. 브러쉬 라이브러리를 열어보시면 카테고리에 올스타 메뉴가 생긴 거 보이시나요? 제대로 잘 다운로드가 된 겁니다. 만약에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안 열린다면 아이패드 버전을 체크해 보시거나 프로크리에이트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제 수채화 브러쉬를 살펴봅시다. 보시면 이미 완성도가 높은 수채화 브러쉬죠? 자연스럽고 촉촉해서 더 건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획 윤곽의 이 오돌토돌한 느낌 없이 더 매끄러웠으면 좋겠고 이 얼룩도 좀 덜 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살짝만 커스터마이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브러쉬 라이브러리를 열고 커스터마이징할 브러쉬를 왼쪽으로 스와이프합니다. 복제 버튼을 누르면 똑같은 브러쉬가 하나 더 생기죠? 복제된 브러쉬를 한 번 더 탭하면 브러쉬 스튜디오가 열립니다. 제일 먼저 이 브러쉬에 관하여 메뉴로 들어갑니다. 브러쉬 이름은 뒤에 2만 붙여줄게요. 여기 원작자의 정보도 보이죠?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유료 브러쉬도 많이 판매하시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모양 메뉴로 들어가서 편집 버튼을 눌러 모양 편집기를 엽니다. 가져오기 중에 소스 라이브러리로 들어갑니다. 검색창에 GO라고 치시면 과슈 드롭 이미지가 나와요. 선택합니다. 그러면 브러쉬 모양이 바뀌죠? 여기서 방위각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윤곽이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 다음 그레인 메뉴로 들어가서 편집 버튼을 눌러 그레인 편집기를 엽니다. 가져오기 중에 소스 라이브러리로 들어갑니다. 검색창에 GO라고 치시면 과슈 워시 이미지가 보이죠? 2 말고 숫자 없는 이 이미지로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두 손가락으로 탭하시면 반전이 됩니다. 이미지가 밝아졌죠? 완료를 누르면 이미지가 적용되었어요. 이게 브러쉬의 질감이 되는 거예요. 질감을 더 촘촘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비율은 20%로 낮춰주시고요. 깊이는 70%로 올려서 더 잘 보이게 만듭니다. 아래 밝기는 20%. 대비도 20%로 맞춰서 부드러운 질감으로 만들게요. 그 다음 색상 움직임 메뉴로 들어갑니다. 어떤 메뉴를 건드리는지 보려면 획 색상을 무채색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골라야겠죠? 드로잉 패드를 여시고 연두색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이 화면에 스프링을 길게 그어주세요. 그러면 어떤 메뉴를 건드리는지 볼 수 있어요. 먼저 색조 값을 올려보세요. 획에 여러 색이 섞이죠? 수채화 특유의 촉촉하고 다채로운 느낌을 잘 살리실 수 있어요. 너무 값이 크면 어색해지니까 딱 10%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펜슬 메뉴로 가셔서 블리드 값을 0으로 만들어 더 쨍하게 보이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시면 완성입니다. 바로 사용해볼까요?
얼핏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윤곽에 지글거리는 느낌도 없어졌고 얼룩도 자연스럽게 번지는 느낌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내 입맛에 맞게 조금씩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방법을 많이 연구하셔서 내 손맛에 딱 맞는 브러쉬를 만들어 보세요. 예전 영상에서 만든 촉촉한 블렌더를 지우개로 사용하시면 다채로운 표현도 가능하니까요. 같이 세트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이전 영상 링크도 남겨둘게요. 이대로 영상이 끝나면 아쉬우니까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수채화 하면 금붕어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금붕어 사진을 하나 다운받아뒀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간단한 수채 드로잉을 해볼게요. 지루하지 않게 후딱 보여드릴게요. 모든 과정을 배속 없이 보여드리는 풀 영상은 이 채널을 매달 후원해주시는 별사탕 멤버 전용 재생 목록에 올려두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그릴 대상의 큰 덩어리의 윤곽을 잡습니다. 몸통, 지느러미, 머리, 배 크기와 위치를 표시해주고 있어요. 큼직한 덩어리들의 윤곽을 잡으면서 스케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브러쉬 사이즈를 키워서 연한 핑크색으로 바탕색을 깔아줄게요. 이렇게 주색상을 하나 정해서 깔아두시면 색감을 더 입체적으로 살리실 수 있어요. 이 위에 여러 색상을 조금씩 얹으면서 점점 더 형태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살살 문지르듯이 바르면 색이 자연스럽게 섞여요. 이 브러쉬는 쨍한 수채화라기보다는 물을 많이 머금은 부드러운 질감의 그림을 그리실 때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로 살리고 싶은 부분은 색을 여러 겹 겹칠해서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톡톡톡 치면서 칠하면 붓의 모양이 잘 나오고요. 살살 비비면서 칠하면 부드럽고 흐릿하게 칠해져요. 너무 색이 진해진 부분은 밝은 색을 섞어가며 잘 뭉개주시면 자연스러운 수채화 질감이 나옵니다. 미세한 색을 여러 겹 덧칠할수록 더 풍성한 느낌이 나와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디테일도 얹어줍니다. 이렇게 자잘한 요소를 덧대주려면 평소에 선연습을 많이 해두셔야겠죠? 선 몇 개만 그어줘도 밋밋했던 그림에 좀 더 입체감이 더해집니다. 점점 더 과감하게 색을 얹을게요. 원본 사진은 노란기가 강한데 저는 분홍빛 또는 빨간 금붕어로 그리고 있어요. 취향에 맞게 색감을 다르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도 톡톡톡 치면서 자연스럽게 번지는 느낌으로 그려줬고요.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디테일을 얹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커스터마이징한 수채화 브러쉬 어떤가요? 워낙 원본 브러쉬의 완성도가 높아서 활용하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 브러쉬를 활용한 본격적인 수채화 따라 그리기 강좌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